목공예와 피부 미용 등 이 분야별 최고의 산업 기능인을 가리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16년 만에 충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선을 거친 1,600여 명의 선수들이 닷새간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티켓을 따내기 위해 경쟁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수납장 만들기 과제가 부여되자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대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헤어 디자이너와 플로리스트들은 각자 준비한 독창적인 머리 모양과 꽃장식을 선보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업 기술인을 가리는 제58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충남에서 16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피부 미용과 자동차 정비 등 쉬운 게 종목에 참가한 선수 1,690여 명은 오는 20일까지 천안과 아산, 공주와 보령 등 4개 지역에 머물며 기량을 겨룹니다. 대회를 출전해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도 많았는데 금은동이라도 타고 싶습니다.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특전이 1, 2위는 오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술인재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고 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기술인재 양성에 힘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충남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은 95%로 매년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기능인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